이제 연습할 때마다 이제 제가 돌파하면은 이제 주는 것보다 네가 올라가는 게더 많으니까 주는 척하고 올라가라. 뭐골 밑에 들어가서 스탑 한 번만 하면은 뭐 2m 선수들은 다 붕붕 날아가니까 이제 감독님 선수 때 했던 그런 플레이를 저한테 하길 원하셨고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멈추면 날아간다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중간에서 조금 뭐 청기범 선수나 장민우 선수, 김현수 선수랑 이제 김태수 선수, 김동욱 선수, 문태영 선수 딱 제가 그 가운데에 있는 입장인데 형들이랑 경기 전에 얘기하는 것보다 좀뭐 기범이나 현수나 민국이한테 이제 조금 무조건 너 오늘 들어가면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거든요. 오늘 안뛴 백학류 선수도 뭐 오늘 들어가면 무조건 리바운드 5개 이상 하니까 자신 있게 해라.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후배들을 조금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뭐 최근 몇 경기 전까지는 뭐 경기 들어가면은 상대를 죽이고 나오든 제가 죽고 나오든 이런 마음으로 경기장에 항상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뭐 얼마 전에 이대성 선수 기사를 보면서 뭐 유재학 감독님께서 뭐 즐기면서 경기장에 들어가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희 감독님도 최근에는 저한테 되게 편하게 하라고 이규석 코치님께서도 그렇고 그 오늘 경기 전에 이규석 코치님께서 저한테 네가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 편하게 하라고 했던 말이 오늘 경기 전에 조금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말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경기는 조금 마음 편하게 먹고 뭐 제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경기장에 들어갔지만 물론 들어가서는 또 상대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경기를 뛰었지만 그런 조금 내려놓는 마음을 조금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. 잘안 되고 있어요. 그렇죠. 뭐 돌파를 하면은 뭐 상대가 모이니까 외곽으로 빼주는 패스를 이대성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야 되는 플레이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대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 운동 능력이 좋다 보니까 좋게 생각을 하면 운동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뭐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마음에 달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1, 2년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대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노련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해외 리그하고 국내 리그의 차이점이 국내는 굉장히 수비에 변칙 수비가 많기 때문에 뭐 해치를 길게 나오는 팀도 있고 아닌 팀도 있고 중간에 또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캐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가장 잘하는 돌파를 먼저 하지 않나 이렇게 서포트 하겠습니다. 파이팅. 뭐 열심히 하면은 뭐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. 갔다 오면 기량 많이 올 거야. 네, 가야죠. 감사합니다. 갔습니다.